눈이 많이 왔습니다. 56년 만에 한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녹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눈 위에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에서 배우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며 내일을 희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왜 태권도 협회장을 하려고 하는지, 왜 태권도 회관이 필요한지, 왜 태권도 협회가 소통과 통합이 이루어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0년대 후반에 제주도 대표팀과 80년 해병대 대표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였고, 96년에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태권도의 사랑을 받아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3대 제주도 태권도 협회장으로 출마하면서 태권도 회관을 건립하고 협회와 태권도인들에게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회관 건립이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우리들이 자부심과 구심점이 되는 태권도협회의 그릇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권도회관에서는 과거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배우고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고쳐나감으로써 새로운 정책을 생산해내는 연구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태권도회관 건립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재정 자립과 태권도 인구 확대, 이 두 가지 문제는 둘인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된 우리 태권도협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입니다.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국제대회 유치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창출하면서 재정 자립이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남과 북이 태권도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북 태권도 축전, 대회 유치도 필요합니다. 태권도 발상지가 제주도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와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아 무수포 지역의 발상지를 상징하는 태권도 성지를 마련함으로써 제주 태권도의 홍보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저변 학대를 위해서는 유소년과 청소년 태권도 장려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체육관 활성화를 위한 도장 탐방 TV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아부터 중등부까지 협회 미등록 수련생을 대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창설하고 어린이 시범단 발족으로 도 축제나 행사 등에 참가하여 태권도 보급과 홍보에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위한 공약은 실천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 제가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뚜렷이 생각하고 태권도인들과 끊임없이 공유하는 리더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